자, 그거 몇 가지만 섞어서 하면 웬만한 춤은 다 되는 거네요. 헐? 헐. 예,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목욕의 신의 춤 실력을 보여줄 텐데요. 이분은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 때밀이 댄스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. 네. 어우, 뭐 배경음악은 걸스데이 노래입니다. 네. 자, 때밀이 댄스. 걸스데이 노래에 맞춰서 과연 어떤 춤을 보여주실지 음악 주세요. 여기까지. 근데 그 와중에 또 맞춰서 하시네요. 댄스 음악이 맞네. 그것도 몸이 움직이더라고요. 예예예. 예, 예, 예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만능 댄스니까, 만능 댄스니까 걸그룹 춤에도 응용이 됩니다. 예. 자, 두 분의 춤 실력을 보셨는데요. 아니 근데 이제 그 키만 조금 작으면 행동 거지라든지 목소리 톤 이런 거는, 네, 개그맨 김경진 씨랑 좀 많이 비슷한데. 김경진. 김경진 씨 친구는 키가 좀 크다는 게. 네네. 예, 그래서 이제 김경진 씨는 아닌 것 같고. 아, 김경진 씨라면은 우리 저 이윤석 씨 이렇게 막 배려해주고 막 이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. 네네. 근데 이제 가수는 아니죠. 가수는 아니고. 네. 예.